어느 날 철수령님께서 지은 여성폭행으로 재판행을 받으셨다고. 또 여성, 일단은 저는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중립기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뭐 차별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상입니다만 저의 한 여론에 따르면 요즘 세상에 일단은 중립기여가 맞아. 황철수 씨가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황 씨는 작년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 씨 얼굴을,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근데 조금 기묘한 것은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등 상해를 입었다. 3주간의 치료, 전치 3주라는 것이 저는 조금만 이해가 안 돼요. 황추순 씨한테 한 대만 맞아도 4주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딱밤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아니 3주면은 약간 뭐 딱밤 때리기 내기에 했다가 약간 기분 상해가지고 신고했네? 응?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립니다. 철수령님께서 뭔가 억울하셨는지 이번 그 피해 여성분에게 보낸 거 취소하고 가지고 용돈 써. 난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차 탔어. 그러면 오빠 보험을 나한테 줘. 저 원래 입장 안 돼. 보험이 뭐야? 오빠 보험! 사망보험! 호옥! 사망보험을 자신에게 달라는 뜬금없이. 아니 계곡 조심하시고 카레 조심하시고. 아니 뭐죠? 일단 계속해서 볼게요. 최수령님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보한 한쪽의 일방적인 말이 뉴스이자 기사일까? 자료 정리해서 사실을 확인시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철순영님의 그것들이 뭔가 앞으로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서 저번에는 짜잔! 아내를 때렸던 건 연기였습니다. 황철순의 연기교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해명을 하실지. 근데 그 해명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낱낱이 찾아보는 시간. 아내분께서 스토리와 피드글을 계속해서 작성합니다. 야! 왜 지은 여성이야! 여친이지! 야,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일단 철수령님의 여자친구였다. 결혼은 했지만, 근데 뭐 아내분이랑 이제 이혼 절차도 밟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 시기였던 건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친구였다. 맞으신 분이 여자친구였대. 왜 그것만 자극적이지 않니? 나머지 자극적이고. 기자들아! 똑바로 써! 기사 전부 자극적이던가! 뭐하는 짓들이야! 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아내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마땅히 남편이 약 때문에 죽었는데 어디서 처녀인 척 BJ질이냐? 남편을 이미 죽었대. 남편이 이미 죽었대? 조금 세요. 왜냐? 이게 근거 없이 그냥 여성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보험을 나한테 돌려놔라라고. 야! 너가 상간녀이 아니라고? 그래? 상간녀으로 안 걸리고 싶어서 만난 나를 8월호로 법 앞에서 거짓말을 해? 대단한 년이네? 너 거짓 진술이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지금 화가 많이 나신. 맞춤법을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이 바닥이잖아. 이 새끼들은 다 이해해드려야지. 자, 일단 이걸 토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철수형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게 아니라 결혼생활 도중에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야! 난 용돈도 못 받아봤는데 널 샹! 용돈도 싫고 사람 생활보험을 달래? 야! 너 뭐하는 년이니? 점점 고조됩니다. 야! 나한테 황철수 고소 취하할 테니 네 상관녀 취하하고 3,000만원 달라고 전치 3주 나오고 네 코 비골 골절 지코 수술 잘못된 거 네 그러고 2주 뒤에 방송했잖아. 3,000? 너 뭔데?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야! 땅튜브에 국어 1등급 맞는 법. 야! 나태! 나태? 나태하다 아니죠? 응? 나한테 한이 무금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한테
황철순 고소 취할 테니. 그러니까 이 아내분에게 황철순을 고소를 취해야겠대. 그러니까 자기를 상간녀로 고소한 것을 취하해달래. 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읽었을 때 나한테 그 여성분께서 내가 황철순 고소 취하해줄 테니까 너가 나 상간녀로 고소한 거 취하해줘. 그리고 3,000만 원도 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치 3주 나오고 니코 비골골절.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하시는 게 지금 저도 추측을 하자면 전치 3주가 나왔다고. 아까 기사처럼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너 코가 원래 수술이 잘못된 거 가지고 네가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20대나 맞았으면서 너 2주 뒤에 방송했잖아 멀쩡하게. 그게 말이 되니? 그걸로 3천이나 달라고? 너 뭔데? 라는 완벽한 해석. 여러분들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버겁다 햄의 말. 어? 박승현 씨 술 취했을 때 치는 타자. 박승현 씨의 전 여자친구분이 방송에 나와셔서 하셨던 말들. 그런 것들을 해석하다 보면 공부? 뭐하러 함? 응? 방송 보면 1등급 마약 검사가 지금 나오냐? 킥킥킥킥. 당연하지. 지금 안 나올 때지. 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가 주주코코 형님께서 여성분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넌 마약을 예전에 했는데 그 마약 검사를 이제 와서 하면은 그 성분이 나오냐? 당연히 지금은 안 나올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23년 2월부터 눈치챘어. 23년 2월이면 꽤 오래됐네요. 니네 단체로 술 먹고 난리치고 네가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처분할 때 알고 있었어. 내 뺄 생각 말아라.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서. 잠깐만. 제가 아카이브를 한번 뒤져볼까? 잠깐만. 그때 지연아 씨께서 막 폭로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게 그때 그건가요? 그때 저 뭐 강인수 씨 성함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자료는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23년 3월쯤에 올리셨던 거니 그러면 얼추 날짜가 비슷하긴 하네요. 기자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황철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한다 다 뒤집는다. 사람을 속여도 적당히 속여야지. 자, 이때가 23년도 초라는 걸 감안하면 이때 당시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때 당시에 이제 철순 형님과 모두 연기였을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해명을 하셨죠. 23년 2월부터 눈치챘어. 니네 단체로 술 처먹고 난리치고 네가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처분할 때 알고 있었어. 내 뺄 생각 말아라.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꼴 같지 않아서. 그리고 중수는 너한테 직접 연락했고 난 분명 좋게 이야기했대. 근데 네가 8월부터 만났다고 법 앞에서 거짓말을 해? 왜? 상관도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사망 범금을 원해? 너 꽃뱀이야. 이 변호사가 그러더라. 유명하신 분이 이러셔도 되냐고? 안 유명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이 변호사가 그러더라. 유명하신 분이 언론화되면 어쩌시려고 하냐고? 협박하냐? 변호사께서 이제 뭔가 협박을 했다는 듯이. 니네가 언론 보도 했잖아. 자, 이 여성분께서 방송이 아니라 제가 저 사람하고 술을 마셨다는 건가요? 자, 이 여성분은 황철순 씨와 방송을 한 적이 있는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의 주장에 의하면 여자친구라고 하시네요. 제 방송에도 어떤 취지로 나왔는지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철순 씨가 돈 벌고 싶으시다고, 아프리카 BJ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는 것과 프로그램 촬영한 것 외에는 볼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전 유부남한테 관심도 없어요. 저번에 이혼 이야기도 관심 없이 저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자. 내가 너한테 경고했어. 근데 너 진술서에서는 만났다고 했더라. 근데 상관녀 아니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 시랄 떨고 사망보험금 달라고? 그러고 미친 듯이 처맞았다고 고소하고 나태 취소와 고소 취하해 돈 달라고 돈 안 주니 이제 언론 플레이니? 너 상사녀 조정일 1시간 전에 안 나왔어. 어디 끝까지 해봐. 이게 뭔 소리야. 상사녀가 뭐야? 내가 모른다는 거야. 상사녀? 상관녀. 자, 집단지성이 완성하는 번역기, 포네그리프 해석. 다 같이 시작해봅시다. 상간녀 소송 조정기일에 1시간 전에 안 나왔대. 어디 끝까지 해봐. 기자님들아! 기사 쓰실 거면 똑바
바로 써요. 전에도 내가 바람 폈다고 썼지. 헛소리 쓰더니 제대로 앞뒤 따져 쓰라고. 내가 자극적 이거 줬잖아. 가사 쓰시라고. 아, 이게 그러면 과거에 들었던 것이 혹시 이때 진짜 기자님한테 다 줬나 보네. 료카이.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뒤 모르면 그냥 지나가래. 그리고 왜 술 취해가지고 헤어지자는데 왜 붙잡고 늘어져? 나 아저씨 왜 잡고 잡냐고. 그러니까 잡고 잡냐고. 뭐 잡고 잡냐고도 이것도 말이 되긴 하네. 잡고 오른손으로 한번 잡고 왼손으로 또 잡고. 머리를 많이 맞았네. 나가 이 씨발년에. 그 연기라니까. 따라시 2천원 지나가긴 뭘 지나가 60억 인구 다 쳐보는 인스타에 광고 때리면서 키키키우. 그것도 맞긴 해. 널 무서워서 어찌 만나냐.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차량 보험금 달라 하는데 이거 죽이면 어쩌냐. 근데 왜 따라오기까지 하는데. 근데 왜 맞고 니네 엄마까지 연락해서 돈 받아가더니 고소하고 또 돈 달라 하냐. 자, 이거 뭔가 한 몫을 제대로 챙기려는 건가요? 어머니한테까지 돈을 주셨다고. 내가 상간녀 취하 안 해주고 삼촌 못 준다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하니? 여친이 아닌 지인 여성으로? 자, 그러니까 3,000만 원도 안 주고 상간녀로 고소한 것도 취하 안 하니까 언론에다가 여자친구였다고 안 하고 지인 여성 A씨라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냐고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헤이! 나 또 명예훼손 걸어라. 헤이, 이거 뭐야, 이거. 헤이, 이거 약간, 어? 무당빌더님이 뭔가 작두에서 할 것 같은데, 어? 스쿼트 하면서. 어? 오른손 벌럭 하면서. 헤이! 헤이! 헤이, 유! 나는 내 억울함 누가 풀어주고, 누가 들어줄 거니? 누가 보상해줄 건데! 아, 억울해. 동자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 호위기사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아, 망했어. 화병나. 내 인스타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내 인스타에 무슨 글 쓰는 내 자유다. 그동안 참은 이유야. 너를 난 가만히 있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너네 좀 가만히 있어! 나가 이 새끼야 지금! 어? 사모님한테 이 새끼가 지금 너가 내 남편한테 사망보험금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너 만나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고 싸웠다며? 예!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 보라고 대놓고 티냈어? 돌았니? 너 목적이 뭔데? 돈이지?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해석을 한번 해야 돼. 잠깐만 사망보험금 달라고 했다며. 어디 너 만나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했냐고 싸웠다며. 그러니까 최순실께서 다른 자리에서 나 걔 만난다 약간 이런 거 얘기했다고 싸웠다며.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보라고 대놓고 티냈으니까 유튜브에 둘이서 방송하고 이런 뭔가 알콩달콩스러운 그런 것들을 티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이 돈이냐 그러니까 꽃뱀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순 형님께서 아니 이런 단어를 난 이 업계에서 볼 줄은. 쓰리썸 호썸 그룹셋 관전빠 마스터즈 운영자 조정땡 땡력 BJ 엔땡땡 제보 받습니다. 아 씨발 나는 1대1도 못하는데 지금 이거 나라 이게 나라야? 철순형님께서 올리신 겁니다. 자 이젠 이런 음모론까지 돌아요. 보네빌드가 100kg부터 다 엔초비드. 아 엔초비 아니야 이 새끼야. 뒤에 나와요. BJ 엔돌핀 남편이 쓰던 얘기가 사실이면 존나 소름돋는 거다. 남편 땡냥 먹고 죽었다더라. 황철순이랑 잠깐 교제하고 그걸 비밀로 협박해서 황철순 사망보험금 자기 이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거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딱 계곡살인 이은혜가 생각나더라. 라는 이런 글까지. 근데 사망보험금 돌려달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에서 당연히 될 법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는. 아 용찬우 씨께서 철순이 형님 또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일반인 아나골도 시켰다고 협박해서 올린 것도 있어요. 국내 1위 레카 채널 JTBC 화이팅 라고 이제 매기셨다고. 헬스장 갈래? 그러자 그 당사자인 여성분께서
이런 스토리를 오늘 올리셨다고 합니다. 엥? 뭘까? 요. 자, 그리고 땅기견 이렇게 재보내줬습니다. 정상수와 합방에서 저도 이때 방송 봤었거든요. 이때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합방, 아프리카 비지, 아프리카 TV 여수여행 여수밤바다. 23년 5월 26일. 캬.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자료들이었고요. 추가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철순영님과 그 여성분이 다녔었던 헬스장에 다녔었던 한 땅기견의 제보 있고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헬스장 인증을 했어요. 좀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석도 해봤고요. 보고 싶으면 개고기 전문가 강형욱 5,000원이 은혜보다 더한 거 아님? 이 은혜는 1킬이 쓰고 쟤는 성공했음 2킬이잖아 철순이가 아니라 수영이 만났음 성공했을 텐데 까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 확정지어서 말하지 마세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철수 형님이 다녔던 버터짐을 다녔다는 걸 이제 이렇게 인증하면서 작년에 망하기 직전에 버터짐 다녔었는데 그 여자 누군지 알 것 같거든? 그냥 익명이라고 얘기하고 BJ 엔돌핀이라고 그 BJ 방송 안 할 때는 센터에 존나 놀러오고 둘이 존나 놀러 다녔음. 그게 딱 작년 8월 9월 그쯤 23년 8월 9월 근데 이때가 완전 PT샵으로 전환될 때고 그런데 좋다 없으라서 좀 쉬어가지고 익명이 제보를 해줘. 10월 14일 이후 11월 복귀. 자 이걸 자세히 보시면 맨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10월 14일 이후 11월에 복귀했대. 만약에 실제로 다쳤던 기간이 이때라면 그러면은 얼굴이 뭔가 다쳤고 이렇게 고소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방송이 나면 그게 또 증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혹은 실제로 다쳤거나 치료를 받은 상황이라면 방송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보자면 야 복학으로 재판행 언제일까. 야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어? 아니 기간이 딱 비슷한데? 10월 14일 있죠. 이때부터 그래도 한 보름을 넘게 쉬고 11월 2일에 첫 방송을 킨 16일에 사건 터졌는데 14일 이후 방송 없고 11월 복귀. 근데 얼굴을 멀쩡한 거 보니까 기사가 부풀려졌거나 제가 아니거나 근데 황철수는 20대 때라는데 전체 3주부터가 존나 말이 안 되긴 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지금 아프리카 방송 들어가 보시면 정상수랑 여행 갔던 거 빼고 황철수랑 같이 방송했던 거는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터짐 사진이네요. 뭘까요? 황철순 정상수 엔돌핀이 방송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자 16일에 사건이 있었는데 17일에 공지가 늦어졌어요. 어제 코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서 조금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회복되면 라디오 방송이라도 켤게요. 이사도 겹치고 너무 부어서 당분간 캐롤 키기 힘들 것 같아요. 코에 뭐래야 금이 갈까. 이거랑 좀 겹치긴 하네요. 코에 금이 갔다고 하셨는데 야! 니 코 비골골절! 니 코 수술 잘못된 거! 그거잖아! 그리고 2주 뒤에 방송했잖아! 아니 얼추 다 들어봤네요. 2주면은 14일인데 딱 거의 들어봤는...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엔 인스타에 이런 글을 무슨 일이든 후회했던 적이 없었는데 후회가 너무 된다. 뭐에 홀랐는지... 10월 16일 그 사건 당일에서 이틀 지났을 때 인스타에 올리셨던 글입니다. 나는 관전바가 뭔지 몰랐거든. 야 너네 관전바 뭔지 알아? 보니까 존나 문란하게 막 야스하고 이런 거를 술 마시면서 그거를 관전하는 바라고 하더래. 아니 레전드더래. 아니 그냥 술 마시면서 거기 앞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야스하는 그런 거래. 막 단체로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